안녕하세요, 싱크홍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많이 추우시죠? 겨울에 생각나는 영화 혹시 뭔지 아세요? 그쵸, 겨울왕국. 그쵸, 겨울왕국 또 하면은 귀여운 누가 있죠? 울라프가 있죠. 울라프를 가지고 디저트를 만들어 볼까 생각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냥 한번 야외로 도전해보자 해서 울라프 케이크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거의 울라프 실사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치만 좀 많이 복잡하니까 자세한 재료 설명은 영상 아래 더보기 버튼에 적어놓을 테니까 그거 확인하시고요. 오늘은 씩씩씩 지나가니까 빠르게 집중해서 보세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요거트 무스 재료, 화이트 초콜릿, 판 젤라틴, 플레인 요거트, 생크림, 설탕. 먼저 판 젤라틴은 찬물에 불려줄게요. 화이트 초콜릿은 중탕을 식혀줄게요. 볼에 플레인 요거트를 넣고 한번 가볍게 풀어줄게요. 불은 젤라틴은 물기를 꽉 짜서 중탕을 식혀도 되고, 저는 전자레인지에 한 20초 정도 돌려서 녹일게요. 녹인 젤라틴과 녹인 초콜릿도 넣어주세요. 다음 잘 휘핑해 줄게요. 생크림을 볼에 넣고 휘핑해 주세요. 설탕은 2-3회 나눠 넣어주고요. 생크림을 뻑뻑하게 휘핑했으면 아까 만들어준 녹인 초콜릿과 젤라틴 2-3회 걸쳐서 나눠가면서 휘핑해 줄게요. 이렇게 무스 반죽이 완성이 됐으면요, 안에 들어갈 카스타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걸로 할게요. 총 비슷한 크기의 그릇을 두 개씩 준비를 했어요. 이거를 이렇게 싸가지고 이게 몸통이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총 4개. 랩을 깔면 좋은데 저는 랩이 없어서 비닐을 사용할게요. 그래도 울퉁불퉁한 게 낫지 이게 잘 분리가 안 되면은 그게 더 큰일이 나겠죠? 젓가락 같은 걸 이용해서 윗면이 평평하게 반죽이 고루 펴지도록 쫙 펴줄게요. 이대로 잠시 냉동실에 넣어둘게요. 망고 무스, 망고, 판 젤라틴, 생크림, 설탕. 판 젤라틴은 찬물에 불려주고요. 냄비에 망고를 넣어주고 졸여주세요. 망고가 으깨지기 시작하면 설탕도 넣고요. 잘 섞어주세요. 이때는 약불에서 해주세요. 딸기, 판 젤라틴, 설탕, 생크림. 이것도 망고 무스 만들듯이 판 젤라틴은 찬물에 불려주고요. 냄비에 딸기를 넣고 끓여줍니다. 딸기에서 물이 막 나오면 설탕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약불에서 오랫동안 끓여줄게요. 약불에서 10분 정도 하면 이렇게 걸쭉하게 되거든요. 여기다가 불린 젤라틴 넣고 한번 잘 섞어주고 믹서로 잘 섞어주세요. 이렇게 덩어리 없이 곱게 갈아주고요. 이거는 한김 식혀줄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대로 한김 식혀주세요. 볼에 생크림을 넣고
생크림은 이렇게 빡빡하게 올려주시고요. 망고 무스도 이렇게 만들어줬고요. 이제 이 위에다가 시판용 카스테라, 그 위에 망고 무스, 꼼꼼히 안 해도 돼요. 이대로 다시 냉동실에 넣어줄게요. 딸기 무스는 망고 무스와 똑같이 조금씩 생크림을 나눠가면서 섞어주세요. 맨 위는 딸기 무스로 마무리를 해주는데요. 딸기 무스는 트리 꽉 차게 가득 담아주시면 됩니다. 스패츌러로 한번 겉면을 깔끔하게 정리해주면 더 좋겠죠? 이대로 냉동실에서 하루 정도 얼려줄게요. 이제 머리를 만들 건데요. 먼저 파운드 케이크를 구워왔거든요. 트리 케이크 만들 때 만든 레시피고요. 영상 더보기 설명란에 적어둘게요. 먼저 으깨주세요. 저는 오늘 우유를 사용할 건데요. 저번에 우유를 사용했는데 많은 분들이 마르고 이제 딱딱해진다고 우유는 사용하지 않는 걸 추천하시더라고요. 저는 몰라가지고 그랬는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오늘은 생크림이 없으니 우유로 대체할게요. 반죽을 좀 떼어서 동글동글 손으로 모양을 했을 때 겉면이 매끄럽게 나오면 완성됐습니다. 화면 옆에 보이시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사진, 그 사진대로 만들어줄게요. 여러분들 이게 뭔지 잘 모르시겠지만 요 지금 만드는 게 옆에 있는 그 사진인지도 저도 헷갈리네요. 그치만 네, 이렇게 하면 돼. 화이트 초콜릿, 고지, 잘 모르겠어요. 주황색은 아닌 것 같고요. 핑크가 된 것 같긴 해요. 주황까진 아니고 살구색이 나왔습니다. 아까 그 팝으로 똥이라고 할 뻔했네요. 아까 그 케이크 뭉친 걸로 만들어줬어요. 그 당근을, 코를, 올라프 코를. 먼저 팔을 만들어줄 건데 팔은 좀 긴 빼빼로를 챙겨왔거든요. 요 끝에 하나는 끝트리를 한번 잘라주고 또 하나는 위쪽 끝트리를 잘라주고 이렇게 이어 붙일 겁니다. 녹인 초콜릿으로 이걸로 이제 접착제 역할을 하는 거죠. 팔을 눈은 화이트 초코와 다크 초코를 이용했고요. 단추는 화이트 초코에 검은색 식용색소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고요. 눈썹은 이렇게 했습니다. 코팅용 글라사주를 만들 건데요. 재료 자세한 설명은 영상 아래 더보기 버튼에 적어놓을게요. 먼저 젤라틴은 찬물에 넣어서 불려줄게요. 먼저 냄비에 판 젤라틴과 식용색소를 제외한 모든 재료를 넣어줄게요. 가장자리가 뽀글뽀글 끓기 시작하면은 불을 꺼주고요. 불린 젤라틴은 물기를 꽉 짜서 넣어주세요. 그리고 저어가며 섞어주세요. 잘 떨어질까요? 오! 생과기로 잘 떨어지네요? 오, 이건 떨어졌고. 이제 위에다 샥 뿌려주면 됩니다. 총 2차로 뿌릴 거라서 처음에는 한번 전체적으로 뿌려준 다음에
한번 15분 동안 식혀줄 거예요. 근데 저는 좀 부족할 것 같아서 1차 코팅은 이제 재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저분한 것들이 보이죠? 지저분한 것들은 제거를 한번 해줬어요. 그리고 이대로 냉동실에서 15분 정도 놔둬둘게요. 그 다음 이제 2차로 한 번 더 하면은 좀 겉면이 깔끔해졌죠? 이렇게 2차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울라프 머리는 너무 울퉁불퉁해서 총 3번까지 했는데도 많이 울퉁불퉁 하더라고요. 머리는 좀 망한 것 같죠? 자, 남은 초코 있잖아요. 그거 조금 둘러주고 예. 잘 모양을 맞춰서 조심히 이제 코부터 해주시고 코가 깨졌어요. 눈도 붙여주고요. 눈썹도 붙여주고요. 이거 엄마 손입니다, 여러분. 머리카락은 스파게티 면으로 만들었는데 망해서 그냥 안 올렸습니다. 단추도 잘 해주고요. 이게 뭐야? 이게 입은 화이트 초코랑 그 팝으로 만들었거든요. 뭉친 거. 팔은 아까 만든 거 꽂아주고요. 여러분, 울라프입니다, 울라프. 이게 얼핏 보면 울라프 같아요. 네, 지금 보면 약간 울라프 같죠? 여러분, 그쵸? 그쵸? 여러분, 이 모습을 잘 기억해 두세요. 네. 진짜 여러분, 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안 돼! 안 돼! 내 울라프! 내 울라프! 좀 전까지 이게 울라프였단 말이야. 사이즈를 워낙 크게 만들다 보니까 제 머리보다 컸거든요. 이게 앞으로 쏠려가지고 무거워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 작게 만드시면 성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스는 진짜 맛있었고요. 네, 맛있었는데 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봐요. 안녕.